지난 10년간 하나씩 하나씩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엔 없는 게 없습니다. даже комната. Это как у нас кухня. Кухня? Походная. Я его. Кухня, бог. 어지간한 세관살인들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칼이다, 포크다, 스푼, 접시에. 물들이는 렌즈까지.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 같은데요. 모태도야. 야. 버려진 나무와 비닐 포장을 구해 침실을 꾸몄습니다. 부부를 위한 침대와 두 아이를 위한 2층 침대까지 호화롭진 않지만 편안해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진짜 여기 주인장께서 여름 내내 여기 볼가에 이 무인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아 정말 잘 이해가 갑니다. 10분 동감이 가네요. 아 떠나기가 점점 싫어집니다. 강에 둘러싸여 있으니 물 걱정은 없습니다. 저문 강물에 채소를 씻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음식 준비에 한창일 때 또 다른 로빈슨 크루소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볼가에서 잡은 생선으로 수프를 끓였다며 가져왔는데요. 엄청나게 큰 녀석을 잡은 모양입니다. 고기도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즉석에서 신선한 요리를 만들고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생선 수프와 돼지고기 바비큐가 있으니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다 모였습니다. 야생에서는 고기도 손으로 잡고 먹어야 제맛입니다. 아, 저도 이런 별장 하나 갖고 싶어지는데요. 야, 유현이야, 사샤, скажи, пожалуйста, вот этот участок тоже определяется? Есть хозяин? Хозяина нет. Нету? Хозяин государства. Значит, сейчас уже вы хозяин, потому что у вас есть. Пока никого нет, мы хозяева. Изначально эт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но... Это не частная территория. А, общее, значит. Да. Общественное. Ирод вчера с ним делал. Чинча я на чьё ногу попасть, это вам надо куда-нибудь. 자연에는 본래 주인이 없으니 즐기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했으니 저도 밥값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마침 설거지를 하다 물이 떨어져가지고 어치 누다다. 강에서 길어온 물을 수통에 담아야 하는데 아이고 버리는 물이 반이네요. 수통 아래 밸브를 이용하면 물을 알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설거지는 끝. 밥값은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사마라의 로빈슨 크루소들을 뒤로하고 이제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다음 도시는 사마라에서 약 790km 아래에 있는 볼고그라드입니다. 밤 기차를 타면 아침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볼고그라드의 옛 이름은 스탈링그라드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볼가의 상징 건물인 조국의 어머니 상이 보입니다. 볼고그라드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조국의 어머니 상은 볼고그라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저기 바로 그 마츠 로지나라고 해서 승리의 여신인데요. 야, 한눈에 다 들어오네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길을 따라가면 먼저 영웅 조각상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스타야치 나스미에르시, 죽음 앞에 서라라고 적혀있는 바로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니샤구 나자트, 뒤로 물러서지 말지어다, 이렇게 적힌 글귀도 있는데요. 저런 글귀를 보자면 당시 이곳 볼고그라드, 그러니까 옛 스탈린그라드의 전투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볼고그라드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지 점령이 중요했습니다. 이곳을 사수하기 위해 약 200만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단 양옆 벽에는 용맹한 군인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연인이었을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승리한 전쟁 역시 비극의 역사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도시의 모습을 배경으로 군데군데 마치 숨겨진 듯 정말 생생하게 묘사된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의 당시의 그 상황을 전하는 기념비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예술품으로서도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낸 언덕 위 가장 높은 곳에 조국의 어머니 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야, 멀리서 봤을 때는 실감이 안 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규모가 굉장합니다. 이 동상은 1960년대 후반에 제작됐는데요. 전쟁에 쓰였던 버려진 무기를 녹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마마의 북구르간 혹은 그 마치 로시나라고 불리는 어머니 여신상 앞에 와 있는데요.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 실제로 머리까지만 해도 그 높이가 52m, 칼끝까지는 85m까지 달한다고 하니 규모가 정말 장중한데요. 한쪽 손으로는 조국의 병사들을 부르고 그리고 또 한쪽 편으로는 적진을 향하는 그 시선, 정말 있는 그대로가 예술입니다. 볼고그라드는 영웅의 도시라고도 불리는데요. 타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쓰러져간 영웅들을 볼고그라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